힘없이 끌려가는 카테리나, 미친 관계 그리고리.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? 뻔하지만 뻔하지 않은 인기 드라마 러브 인 체인을 소개합니다. 주인공 카테리나는 농노인데요. 고급 교육을 받으며 귀족처럼 자랍니다. 여기서 잠깐, 농노란 전 세계의 수많은 신분제도 중에 손꼽히는 아주 악랄한 제도입니다. 밤낮 없이 일만 하고 매일 배를 굶는 건 기본. 조선시대 노비도 농노에 비하면 양반이었습니다. 그러니 신분은 농노인데 귀족처럼 자란 카테리나의 삶이 평탄할 리 없겠죠? 여기도 5만가지 사연이 숨겨져 있는데 그건 방송에서 확인하시고요. 귀족처럼 자란 카테리나는 온 동네 남자들을 모두 사로잡는 타이저 파마파탈이 됩니다. 카테리나를 짝사랑하는 남자들만 세워봐도 3박 4일이 모자랄 지경이죠. 이게 바로 마성의 매력인가? 그러던 어느 날 카테리나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. 바로 귀족 알렉세이와 사랑에 빠진 것. Когда я вас увидел, я понял, что эта встреча судьбоносная. Мне все равно, крестьянка вы или дворянского рода. Вы моя сужена. 그래서 러브 인 체인은 두 사람의 애달프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하면 좋겠는데 고난과 역경이 진짜 끝도 없이 나옵니다. 1분 1초도 가만두질 않아요. 러브 인 체인의 메인 빌런 핵쓰레기 그리고리는 카테리나를 구속하면서도 귀족 나탈리의 재산을 보고 접근하는데요.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부잣집 아가씨 나탈리는 그리고리에게 푹 빠집니다. 나탈리. 아? 아, он мог бы стать для тебя отличной партией. Ах, Лиди, какой же он милый. 얽히고 설킨 로맨스 끝판왕 러브 인 체인. 그리고리는 카테리나를 짝사랑하고 카테리나는 알렉세이랑 하트하트 운명이야 하는데 슈퍼 섹시 카리스마 왕 리디아가 또 알렉세이를 짝사랑하는 삼각도 사각도 아닌 오각관계. 여러분, 온 세상 사랑꾼이 다 모인 우크라이나로 갑시다. 제 운명의 적도 거기 있는지 몰라요. 아, 그리고 영상미는 또 얼마나 뛰어난지 순간 여기가 예술의 전당인지 아니면 안방인지 헷갈릴 정도예요. 안 볼 이유가 없는 드라마 러브 인 체인. 3월 15일 오후 4시 TBA 플러스에서 방영하니까 꼭 챙겨보세요. 안녕.